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에 소개해 주셨던 대로 네,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고요. 저는 부산에서 이제 모모스 커피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바리스타? 네, 바리스타라고 해야 될까요? 바리스타 네, 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네, 반갑습니다. 되게 소심하게 이렇게 박수 쳐주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다 보니 영화를 미리 조금 이제 좀 봤었습니다. 세미나 준비를 하다가 아, 이렇게 따뜻한 영화 뒤에 너무 현실적인 커피 이야기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아마 보시면서 많은 감동과 약간의 눈물과 알수 없는 따뜻함과 그 지난 그리움 속에서도 뭔가 힐링과 이런 온기? 아마 그런 것들 다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의 영화에서도 그렇고,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고, 이 커피라는 이 소재 자체가 뭔가 따뜻한, 뭔가 감성의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느끼시지 않으시나요? 네. 저도 좀 힐링 되는, 뭔가 위로되는 항상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감성의 소재는 언제부터 되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역시 그 커피를 만드는 분들 중에서도요, 사실 바리스타가 이렇게 다 로스팅을 한다거나 모든 과정을 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커피를 내리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얘기를 하고, 제일 위에서 커피를 볶는 분들이 이제 로스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커피라는 문화가 언제부터 이런 감성이라는 걸 가지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을 때, 그건 이제 커피 이 흐름에서도 제2의 물결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인데 커피에서도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이런 시대의 흐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제1의 물결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열렸었던 시대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는 뭔가 감성 이런 게 없어요. 전쟁통 속에서도 나는 카페인을 섭취를 해야 돼. 이 쉽고 빠르게 다만 카페인이라는 이 성분을 섭취하고 싶었던 소비 문화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뭐 감성 이런 뭐 카페 이런 개념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제2의 물결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 한명한 명의 개성이 중요시 되어지고 내 개성을 무언가로 표출하고 표현되지기를 바랬던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음료 한 잔에도 내 취향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제조해서 혹은 내 취향에 맞는 음료를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이 문화가 탄생을 하게 되어진 거야. 이게 제2차, 제2의 물결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대표적인 게 로고에서도 보이시긴 하지만 스타벅스의 영향이 큽니다. 이 시대 때 카페라는 이 공간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 카페 안에서도 커피가 아닌 그 외의 음료들도 마시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공간이 주는 힘, 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어지던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물결과 제3의 물결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라고 보면 돼요. 우리에게도 사실 카페인보다는 커피, 공간, 마시는 공간, 공간이 주는 힘이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한국의 문화로 봤을 땐 커피 문화보다는 카페 문화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고, 제3의 물결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되게 간단하게 스페셜티 커피 시대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3의 물결은 가치 소비 시대라고 보면 돼요. 제2의 물결은 소비자의 개성이 중요시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제3의 물결에서는 소비자들이 내가 소비하는 물건, 내가 마시는 음료, 음식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시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에서는 소비자 중심으로 커피가 소비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제3의 물결에서는 소비자가 가치를 따지게 되어지면서 소비자 뿐만이 아니라 커피를 만들어주는데, 커피를 만들어주는 바리스타, 로스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더 생각해보게 되고, 실제로 내가 마시는 이 커피는 어떻게 생산이 되어졌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됐는지에 대한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더 가치 있는 커피를 생산해내게 되고, 또 로스터 바리스타들이 더 가치 있는 커피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실제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이 흐름이 생기기 시작한 게 제3의 물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스페셜티 커피라는 이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많은 대중 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혹은 신맛 나는 커피 이런 얘기도 한 번쯤은 다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페셜티 커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그 사이에 있는 바리스타, 로스터, 커피를 실제로 만드는 이 모든 체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를 조금 알리는, 그리고 이걸 알리고 싶어 하는 게 스페셜티 커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 실제로 소비자가 가치를 원하니까 더 좋은 커피를 생산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또 윤리적인 부분도 같이 공존을 하다 보니 그 가치 있게 생산되어진 커피를 가치를 인정하고 또그 가치에 맞는 지불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가지고 온 커피를 소비자에게 그냥 툭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아이폰 하나를 사더라도 굉장히 상세한 설명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상세한 설명과 함께, 예전에 친절한 서비스를 했던 서비스 직이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 바리스타라는 게 단순하게 서비스만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직접 호기심까지 좀 채워주는, 또 커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 그런 것들까지 채워주는 게 지금 제3의 물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페셜티 커피라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스페셜티 커피. 한분 계세요. 두 분. 네. 되게 단순해요. 굉장히 인터넷 검색해보게 되면 이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는 그냥 고품질의 커피예요. 그냥 좋은 커피. 혹은 뭐 비싼 커피는 또안 맞을 것 같고, 좋은 품질의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 기준으로 점수를 조금 따져보게 되면, 점수를 막 매겨요. 이제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뭐 신맛,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신맛, 단맛, 그리고 실제로 좋은 커피를 체크할 때 쓴맛은 체크를 하지 않아요. 쓴맛이 없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좋은 품질의 커피는. 신맛과 단맛, 그리고 이 묵직한 무게감, 혹은 깨끗함, 이런 것들 등등등을 평가해서 80점 이상을 받은 커피를 뭐 스페셜티 커피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정말 수치적으로, 이제 스페셜티 커피가 수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이 스페셜티 커피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실제로 커피 농사를 진짜 1년 내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거래를 하려고 딱 시장에 나가면은 이 1kg에 어느 정도 커피 채를 다 땄어요. 1kg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뉴욕 선물가 기준. 1kg면 커피 체리가? 산딸기 혹시 1kg 따보신 분 계세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힘들거든요. 얼마? 산딸기 비싸죠. 산딸기 비싸죠. 똑같은 인건비가 들어가지게 될 텐데, 실제로 이 1kg가 거래되어지는 뉴욕 선물가 기준이 1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대중매체에서 커피 원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뉴욕 선물가 기준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1년 내내 그렇게 농사를 해서 1kg에 막 1,000원 이렇게 판매가 되어지면 사실 농사를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실 엄청 단순하게 생각하면 스페셜티 커피라고 보는데요. 네가 좋은 커피 품질을 만들어내게 되면 내가 좀더 비싼 가격에 사줄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진 게 이제 스페셜티 커피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정무역, 커피에서도 공정무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엄청 단순하게 쉽게 설명을 하면, 1kg에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거래되던 거에서 곱하기 3배수 이상의, 3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는 게 이제 공정무역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뉴욕 선물가 기준으로. 근데 거기를 조금 뛰어넘어서 거래하는 게 다이렉트 트레이드라고 해서, 실제로 이 그린빈 바이어라는, 커피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린빈 바이어라는 사람이 실제로 산지에 가서 너의 커피를 먹어봤어. 근데 너무 좋아. 근데 이 친구가 5불만 달래. 아니야, 이거 너 5불 가치가 아니야. 나는 이걸 50불을 줄수 있어. 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면, 너는 5불을 원했지만 나는 50불을 줄게.
그리고 내년엔 더 좋은 커피를 생산할 수 있게 네가 지금을 몰라서 그렇지 60달러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알수 있게 어떠한 장비도 조금 설치를 해줄게. 대신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커피를 생산해줘 라고 하는 개념이 다이렉트 트레이드라고 보면 돼요. 이 스페셜티 커피가 이제 다이렉트랑 굉장히 다이렉트 트레이드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이게 스토리가 조금 생겨요. 나는 이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냥 막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이 커피를 좀 좋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가 떠 있을 때 수확을 했어. 아니면 정말 빨갛게 잘 익었을 때 수확을 했어. 그 산딸기도 빨갈 때 따는 거랑 검붉은색일 때 따는 거랑 맛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나는 몇월 며칠에 이게 검붉은색일 때 이걸 땄고 얼마 동안 말렸고 이런 이야기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스페셜티 커피이고 그러면서 가치 소비 시대에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스페셜티 커피인데 이 스페셜티 커피는 네, 신맛을 좀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중 매체에서 신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생산되는 고도 혹은 때로와 기후,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거든요. 커피가 생산되는 네, 나라, 지역이에요. 이렇게 색깔이 딱 가운데에만 이렇게 쳐져 있어요. 아래 위로 쳐져 있진 않거든요. 커피가 생산되어지는 나라들을, 대륙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적도 기준으로 해서 남위 25도, 북위 25도. 주로 생산되어지는 거는 더 좁게 좀 보시는 게 좋아요. 18도 정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생산이 되어지는데, 이제 아시아, 네, 구역이 저 노란 색깔로 표시되어진, 그리고 아프리카, 여기 가운데에, 그리고 중미, 남미 대륙에서 생산되어지는 게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는 중미, 남미 대륙에서 65%가 생산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30%가 넘게는 아프리카에서 생산이 되어지고 있어요. 보통은 왜 우리 여행 가시면은요. 지금은 해외여행을 못 가지만 해외여행 가면 유럽 같은 데 갔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아시아인들끼리 조금 느낌 있거든요. 한국 사람. 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우리끼리 나와요. 근데 서양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동양인 거예요. 그냥 중국인가?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약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스위스 사람, 막 독일 사람,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좀 대륙이 가까울수록 비슷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고도도 굉장히 높고 토양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향이 좋은 커피, 신맛이 특징적인 커피라고요. 고도가 2200m 이렇게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중미, 남미 대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화산토들 많고요. 기후 되게 좋고 고도도 또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토양이 조금 다르긴 해요. 아프리카에는 막 무기질들이 너무 많은 편이고 남미, 중미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신맛, 단맛, 약간의 쓴맛, 그리고 무게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루고루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게 남미 대륙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고 이제 맛설명으로 보게 되면 얼씨, 뭐 초콜릿, 스윗, 헤비, 바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묵직함, 그리고 뭐 초콜릿티함, 약간의 단맛, 그리고 얼씨라고 하면 약간 흑향 같은 건데 실제로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스페셜티 커피, 고품질의 커피에서 절대 나면 안 되는 향미 중에 하나가 얼씨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시아에서는 스페셜티 커피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비 오는 날 흙이 물에 젖어서 날때 하는 이 향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음식에서 나면 내가 맛있는 물에서 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부정적이게 느껴져요. 같은 향이고 같은 향미 계열이지만 마실 때는 그게 또 부정적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커피에서는 이 얼씨라는 게 부정적인 향미에 들어가지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아시아의 대표적인 향미예요. 그렇다 보니 스페셜티 커피 시장 점유율이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탄수화물도 많이 생기고 단백질도 많이 식물들이 가지게 되고 우리 귤 생각하더라도 고도가 높은 데에서 조금 더 천천히 익어가면 신맛과 향이 풍부해요.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그렇거든요. 비슷한 고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고도의 영향이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 신맛이. 그래서 고도가 높을수록 신맛이 형성되어지고 단맛도 풍부해지고 향도 많아지게 되는데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해발 고도가 뭐 2,000,
2200, 2500m 이런 중남미 대륙, 아프리카 대륙이랑 다르게 사실 1500m 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는 곳으로 생산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아시아 커피는 그래서 이제 신맛이라는 단어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보면. 높은 고도에서 잘 자라는 커피 원종이 있고요. 낮은 고도에서 잘 자라는 원종이 있어요. 우리 그걸로 보면 돼요. 우리 사람도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커피도 똑같은 커피 나무이긴 한데 똑같이 커피를 생산하긴 하는데 좀 원종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키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약간 성향도 특징도 조금 다른데 똑같이 커피 나무이긴 한데 아라비카라는 원종이 있고요. 혹은 로부스타라는 원종이 있어요. 이 외에도 뭐 리베리카라는 원종이 있긴 한데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높은 곳에서 생산이 되어져요. 보통 딱 적합한 고도라고 한다면 해발 고도 1000m 이상은 무조건 돼야 돼요. 이 고온 다습도가 굉장히 약해요, 얘는. 이 습한 곳, 온도가 높은 곳, 병충해가 심한데 그런 곳에서는 빨리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카 같은 경우는 높은 고도에서 생산이 되어지는 원종이고요.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고온 낙스 좋아요. 따뜻하고 좀 낮은. 그렇다 보니까 저지대에서 생산되는 게 로부스타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 다 드셔보셨어요, 이미. 스타벅스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계세요? 네, 다 가보셨잖아요. 다 아라비카 드신 거거든요. 원두 커피 드시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아라비카라고 보면 돼요. 그 회식하시고, 혹은 뭐 고기 좀 구워 드시다가 맥심, 테이스터스 초이스, 밀크 커피 다 드셔보셨잖아요. 그게 다 거의 대부분 로브스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아라비카, 로브스타 구분은 하진 않았지만 둘다 이미 드셔보신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로브스타는 낮은 고도에서 잘 자라고 아라비카는 좀 높은 고도에서 잘 자라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아시아에서는 대부분 로브스타가 생산이 되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낮은 고도다 보니까 산미도 좀 적은 편이고 실제로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 함량도 아라비카보다는 거의 2배 이상으로 또 많은 커피예요. 고도가 높은 데서 생산되기도 하지만 이 아라비카는 신맛이 좀 특징적이고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쓴맛이 좀 특징적인 커피입니다. 실제로 스페셜티 커피, 좋은 커피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는 커피는 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서는 커피는 쓰면 안 돼. 디저트잖아. 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신맛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커피가 우리가 또 아시아인이기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 아시아 앞에서 이제 봤을 때 아시아에서 커피 많이 생산이 되어지잖아요. 그중에서도 아세안 국가, 회원 국가에 포함되어진 대부분의 나라에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생산 국가가 베트남이요.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나요, 혹시? 베트남. 네? G7 역시 G7. 네, 한국이 약간 맥심 같은 존재예요. 맞죠? G7. 다 드셔보셨을 거고. 코로나 전에 아마 여행도 베트남에 많이 가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커피도 좀 사오셨을 거고. 네, 한 번쯤은. 베트남은 커피 생산국, 전 세계에서 커피를 생산하는 전체 국가 통틀어서 생산량으로 따지면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브라질, 두 번째가 이제 베트남인데, 사실, 로부스타라는 이 시장만 봤을 때에는 최대 생산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트남이 로부스타 생산국 중에서는 1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커피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고, 프랑스 식민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프랑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실제로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서 커피가 심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거 그냥 심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심은 건데,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걸 본격적으로 뭔가 생산을 좀 해보자 라면서 굉장히 장기 목표를 세워서 굉장히 생산량을 좀 늘려봤어요. 그래서 1987년, 제가 태어난 해. 네, 1987년에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나가보게 됩니다. 근데 웬걸? 이제 로부스타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웬걸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세계 관심을 받게 되어졌어요. 근데 무엇보다 아라비카보다 로부스타가 저렴해요.
저렴하고 또 약간의 이 쓴맛을 좋아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에스프레소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영화에서 나왔던 핸드드립이라는 커피랑은 조금 다르게 커피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오일감, 이런 약간 묵직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메리카노가 에스프레소를 그냥 물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나라에서 웬걸 대박, 가격까지 저렴해가 되어진 거야. 근데 남미 중미에는 그 기후가 안정적이지 못한 해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브라질이 올해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졌어 하면은 전체적인 이 커피 가격이 훅 떨어져요. 근데 브라질이 흉작이야라고 하면은 커피 가격이 확 뛰어버려요. 그래서 커피 가격이 사실 브라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베트남이 마침 딱 나갔던 시기가 브라질이 흉작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커피 가격이 막 오르는데 베트남 덕분에 안정적인 커피 가격으로 수입을 할수 있게 되어지면서 시장,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자마자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진 게 사실 베트남이에요. 실제로 베트남 커피 많이 드셔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뭐 백을 생산, 뭐 백을 수입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거기서 40%가 베트남 커피예요. 실제로 우리가 수입하는 백 중에서 40%가 베트남 커피이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베트남이라는 단어, 커피를 뭐 마시러 간다거나 구매를 했을 때 베트남이라는 단어를 많이 못볼 수,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대부분 인스턴트 커피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남부 지역에서 로부스타가 생산이 되어지고 북부 지방에서 이제 아라비카가 생산이 되어지는데 굉장히 일부만, 네, 굉장히 일부만 아라비카가 생산이 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생산 양 중에서 5%가 자가 소비를 해요. 늘 나라에서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5%가 전량 수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브라질 여행 가셨을 때 이렇게 생긴 기구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핀커피? 카페소다 이런 거 한번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이 로부스타의 특징이 쓴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필터커피, 브루잉커피, 핸드드립 커피 이렇게도 즐기긴 하지만 실제로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연유를 넣거나 혹은 우유, 설탕 뭐 이런 것들을 뭐 코코넛도 넣기도 하고 계란 이런 것들 넣어서 마신다고요. 그러니까 유분이 있으면은 그 쓴맛이 훨씬 덜 느끼게 만들어 주거든요. 혹시 핀 가지고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 추출 기구. 나 집에 이거 있어. 있으신 거 맞아. 있어. 없어요? 다 없으시구나. 커피만 다 오셨구나. 지금 몇 분이시지? 그러면은 제가 핀 커피를 한번 내릴 건데요. 모두 약간 오른손 한 번만 들어가지고 저랑 갈배보 한번 마실래요? 네. 저랑 이 지신 분은 내려주세요. 네. 왜냐면 제가 핀이 기구를 14개를 준비를 했어요. 네, 전 15분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갈배보에서 이기시는 분다 드릴게요. 14분. 14분 남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제가 내리는 거 똑같이 집에 가셔서 해보시면 돼요. 갈배보. 네. 지신 분 내리세요. 네. 아, 그래요? 네, 빠냈어요, 방금 빠. 네. 찌를 이렇게 많이. 아, 비긴 거 괜찮아요. 네. 가위바위보. 네, 오, 네. 지금 몇 분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분. 다 드릴게요. 네. 네, 두 남으셨죠. 네. 이렇게 또 집착력 강하시다고 했죠? 네, 할게요. 이제 못 받으신 분 중에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오, 이기셨다고 했죠? 야, 다 이기고 비겼네. 가위바위보. 아, 네, 순서대로 그냥 2명 뽑을게요. 가위바위보. 오, 네, 두 분이에요. 네, 해서 총 14분께 나중에 나가실 때 받아가시는 게 맞나요? 그쵸. 나가실 때 여기 테이블에
커피 세트가 있을 거예요. 얘는 이것만 있으면 커피 내려 드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얻어가시는 거예요. 커피를 한번 내려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내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얘기하면서 받으면 마셔볼게요. 되게 쉬워요. 얘는 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구성이 되게 간단해요.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막 되게 감성적이진 않아요. 되게 간단하게 먹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 부품이 있고, 얘를 컵 위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올리고요. 예열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뜨거운 물로 한번 쑥. 금방 데워지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많이 쓰는데 얘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받침이 이렇게 미세한 구멍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얘도 구멍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얘도 구멍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단계로 좀 걸러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한잔 내릴 수 있는 기구를 준비했고, 여러분들도 딱요 기구 가져가실 거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만 쓸게요. 그래서 나머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내리실 때 15g에서 뭐 20g 정도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냥 밥스푼으로 분쇄하셔가지고 한 1스푼 반에서 2스푼 정도 퍼시면 되고요. 분쇄는 가늘게 하셔야 돼요. 엄청 가늘게. 얘는 우유 타먹고 연유 타먹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가늘게 조금 해주시면 좋고요. 커피 넣고 살짝 수평 맞춰주시고 이 아이 가지고 한번 다지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게는 말고 한 5번 정도 다져주고요. 얻어가시는 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얘를 이제 넣은 상태에서 할 거예요. 넣은 상태에서 물을 천천히 부어줍니다. 조금만 부어주시면 돼요. 이 아이가 이 밑에 이렇게 좀 눌러주는 이 아이가 살짝만 젖어서 올라올 정도로만 부어주시면 되고 기다려줍니다. 한 3, 40초 기다려 주시고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보통 가이드로 제시하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 한잔 내리는데, 근데 더 진하게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1시간까지도 내린다고 해요. 1시간까지도. 그리고 30초 정도가 지나면 물이 되게 천천히 빠질 거거든요. 30초 정도가 지나면 넘치지 않을 정도로만 내 물을 부어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1시간, 길면 1시간, 짧으면 뭐 5분, 진짜 짧으면 5분, 적정 시간이 뭐 10분에서 15분이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이 굉장히 천천히 빠져서 내려놓고 이제 이야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쇄는 내가 에스프레소 뭐 원두를 사셨는데 어떻게 분쇄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어떻게 분쇄할까요라고 물어보시면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더 굵게 해주세요 요 정도면 될 거예요. 베트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세안 지역 중에서 떠오르는 커피 있나요 혹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커피도 베트남 못지않게 어쩌면 베트남보다, 베트남 커피보다 더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나 인도네시아 커피 한 번도 안 드셔보셨다. 없으실까? 아, 안 드셔보셨구나. 여기서 오. 주던 게 인도네시아 아, 진짜요? 그 오늘 여기 거기서 준대요. 꼭 드셔보시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얘기해주신 자바 지역 여기 밑에 있어요. 뭐야? 자바 지역 여기 밑에 있고, 발리에서도 커피가 생산이 되어지고, 위쪽에 수마트라, 그리고 슬라웨시 이렇게 네 군데에서 네, 커피가 생산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면 아세안 회원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 다음으로 네, 커피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전 세계 봤을 때 생산량을 따지면 1위가 브라질, 2위가 베트남, 네, 인도네시아는 4위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덜란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식민지였다 보니까 베트남은 프랑스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네덜란드인에 의해서 자바, 아까 얘기하신 자바에 처음으로 커피가 심겨지게 되면서 커피가 확산이 되어집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아라비카가 심겨졌어요. 예멘이라는 국가에서 이 씨앗을 가지고 와서 밀반입하셨어요. 밀반입해서 가지고 와서 섬에 심었고 확산이 되어졌는데, 아라비카가 생산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고온 닷새, 고도가 낮은 데에서는 아라비카가 되게 약해요. 병충해를 입게 된 거예요. 그 녹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로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파리에 커피 잎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곰팡이가 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리의 코로나와 비슷해요. 하나의 잎이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그냥 그 나무가 거의 죽었다고 보면 돼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1877년도일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인도네시아에 심어뒀던 아라비카종이 다 죽어버렸어요. 거의 남지 않았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 보니 그런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게 되다 보니 나 이제 아라비카 안 심을 거야. 언제 또 이렇게 다내전 재산을 날리는 거잖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이러한 기회에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 로부스타를 심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로부스타가 생산이 되어지게 된게 사건이 되어졌어요. 최근에는 실제로 중미남미에서도 이 로야 그리고 이 녹병이 유행하기 시작을 했고, 한번 엘살바도르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한번 훅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좀 회복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 아직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잠깐 먼 미래로 보게 되면, 기후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커피를 배웠을 때는 해발 2000m에서 커피가 못 자란다고 했어요. 너무 추워서. 커피나무 어느 온도? 어느 점? 이 5도거든요. 5도가 넘어가게 되면 커피나무는 얼어버리는데, 2000m 이상이 되면 얼어버려서 못 자라라고 했는데, 지금 커피 산지 가면은요, 아, 나 저기 땅 샀어 하면 다 2500m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계속 더 높은 고도를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1800, 1700m에서 생산되어진 커피의 품질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온도가 그만큼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녹병, 뭐 이런 병충해들의 굉장히 약해지다 보니까 불과 한 4, 5년 전부터 로부스타에 대한 관심과 이 중요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커피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사실 받고 있지는 못해요. 왜냐면 미식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스토리 있는 거 먹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이야기도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로브스타가 그렇지 못했는데, 먼 미래로 봤을 때는 아주 가능성이 있는, 실제로 품종 개량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봤을 때에는 최근에는 대부분 살아남고 있는 품종은 로브스타랑 교배되어진 품종이에요. 그래서 품질을 올리기, 로브스타랑 교배를 해서 병충해에 강하게 저항성이 있게 만들고, 거기에 다시 아라비카를 교배하면서 품질을 높여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하면은요, 또 생각나는 자바 말고 또 하나가 있을 건데. 네, 루아. 인도네시아 그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죽기 전에 꼭 마셔봤으면
좋을 것 같은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사양 고양이의 그 배설물인 코피루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 인도네시아가 한번 유명해진 건 사실 자바 때문이에요. 거기서 뭐 후추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수출되어져지다 보니까 자바로 인해서 인도네시아가 유명해지긴 했는데 그 영화는 사실 이 코피루아이라는 걸좀 관심 가지게 만든 또 인도네시아의 코피루아, 뭐 고양이똥 이런 것들 좀 관심 가지게 된 계기가 또 하나가 되어지긴 했어요. 이거 사보신 분 계세요, 혹시? 먹어보신 분 계세요? 저도 한번 먹어보셨어요? 저도 한번 먹었거든요. 실제로 진짜 똥같이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커피를 먹고 그 당을 분해하는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이제 효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독특한 향미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약간의 특이한 신맛과 단맛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그런 이제 뭐 이스트라든지 효소를 사용해서 그런 향미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효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 스토리가 있잖아요. 고양이 똥, 사양 고양이가 먹고 똥을 쌓고 그걸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채집을 해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는 건데, 이게 소비가 수요가 늘다 보니 다 이제 막 너도나도 이제 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어진 게 이제 이 사양 고양이를 사육하는 게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 네. 문제가 많이 되어졌고. 억지로 먹이게 하고 억지로 이제 배변을 하게 하는 네. 그리고 그 배변을 받는 기계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 사양 고양이의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아시아에서 이거 거의 대부분 해요. 아시아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사실 왜냐면 워낙 많이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동물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코피루아이다라는 부분을 아시고 계시면 될것 같고 베트남에서는 쪽제비 네어 네. 쪽제비가 이제 커피를 먹고 또 소화시켜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다람쥐도 있고 코끼리도 있어요 네. 코끼리가 제일 양이 어마어마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향미는 비슷해요. 왜냐면 소화액에서 나오는 이제 변화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가지고 있어서 저는 한번 드셔보셨으면 전 개인적으로 한번 드셔보셨으면 안 드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는 드리고 싶기는 한데 뭐 커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게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거고 태국 떠오르는 커피 산지예요. 만약에 제 저한테 아세안 회원 국가 중에서 커피, 가서 커피 농사를 지어봐 라고 한다면 두 나라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태국,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라오스라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에서 커피 농사를 지으면 뭔가 조그만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트남의 해발고도 평균 고도가 800m밖에 되지 않아요. 인도네시아가 좀 높다 하면 1500m 정도가 되어지고, 근데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뭐 대단히 높은 고도가 있는 건 아닌데, 나라 정부 자체가 이 로부스타보다 아라비카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굉장히 소량만 생산을 해요. 굉장히 소량만 생산을 하는데 좀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소량이지만 우리에게 조금은 알려진 커피가 이제 태국 커피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도이찬 커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의 부족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다, 저렇게. 네. 이게 어디서 생산이 되어지냐면, 너무 가고 싶어요, 치앙마이. 네, 저 치앙마이 가고 싶은 계세요? 너무 가고 싶어요, 치앙마이. 너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치앙마이 있는 쪽이 사실 라오스랑 미얀마랑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원래 지금은 뭐 치앙마이 너무 예쁘고 뭐 안전하고 하잖아요. 근데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통제가 되지 않던. 그리고 어떠한 저기에 있던 이제 아카족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저기에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밀려나서 저쪽에 이제 지내게 됐는데 마약을 재배했던 곳이에요. 마약 밀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그 태국의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태국의 한 왕비가
저기를 조금 뭔가 바꿔보자. 그래서 로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졌고, 이제 커피를 한번 심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커피 나무 심고 생산되어지고, 그때 이제 줬던 게 아라비카 품종이 제법 줬어요. 그러면서 뭔가 황금성이 생긴 거, 이걸 생산하니까 돈을 벌 수가 있네? 라고 하면서 마약이 아니라 커피 나무를 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저분들끼리, 이거 돈이 되네 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좋게 만들어 볼까 해요. 근데 좋게 만드니까 더 비싸게 캐나다인들이 사간 거예요. 웬걸? 그래서 또막 좋게 만들어요. 저 캐나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지역이고, 실제로 저게 전 세계에서,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는, 네, 지역이에요. 왜냐면 커피 농사로도 돈을 벌수 있다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품질을 생산하면 실제로 커피 농사도 돈을 벌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태국 시장이 커질 수 있었던 건 실질적으로 캐나다 영향이 굉장히 크고, 아시아랑도 많이 손을 내밀었는데 실제로 그 손을 잡고 뭔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나라는 캐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동이창 커피는 캐나다가 한50% 정도 소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태국이고, 굉장히 젊은이들의 시장입니다. 아직까지는 태국의 사람들이 뭐 생산자를 위한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없지만, 커피 소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특히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네. 근데 태국 커피가 진짜 비싸요. 아시아 커피 중에서도 가격대로 따지면 태국 커피가 비싼 편인데, 왜냐면 생산량이 적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거의 다 소비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소비하는 게 물량이 모자라서 생산도 하지만 수입도 하는 나라가 태국이요. 나 너네한테 안 팔아도 먹고 살수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귀찮게 한국까지 커피를 보내야 돼? 뭐 작성할 것도 너무 많고, 이게 이제 태국의 현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품질 대비 사실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게 사실 태국이고, 근데 앞으로도 가능성을 봤을 때 정부에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고품질의 커피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국제 커피 행사들도 많이 진행이 되어져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초대를 하고,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페스티벌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태국에 가시게 되면 우리가 언제 갈수 있을지 몰라요. 치앙마이에 있는 곳인데 카페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세련되어져요. 세련됐고, 실제로 지금 왼쪽에 있는 데는 리스트레토 파이라는 곳인데, 그 라떼아트 그림 그리는, 네, 세계 챔피언이 여기에서 있어요. 굉장히 태국도 이런 젊은 그리고 카페 문화가 아직 이제 막 시작되어지는, 앞으로 미래가 조금 더 밝은, 네,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관심 있는 라오스예요. 아직 커피 생산량 굉장히 적고, 볼라벤이라는 아래 저기에서 커피가 아주 소량 생산이 되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근데 신기한 거는 라오스는 로부스타보다 아라비카에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아라비카를 생산하는 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라비카 생산을 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게, 네, 라오스 지역이고, 고도도 조금 높은 편이긴 해요. 막 대단히 높은 편은 아니지만 높은 편이기도 하고, 네. 바다가 없죠, 라오스가.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태국을 통해서 수출을 하기도 하고요. 태국을 통해서 수출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한국은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안 들어온다고 보면 되고. 근데 한국인이 농사를 2010년부터 짓고 있어요, 라오스에서는. 그래서 약간, 아주 약간, 네, 한국에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만나기 힘든 게, 네, 라오스 커피이고, 되게 정부가 많이 손을 대고 있는 게, 여기서는 한 250여 마을에서 뭐 커피를 생산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저 좋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생산되어지면 이거를 다 같이 모아서 다 같이 파는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커피 생산은. 약간 이런 문화가 지금 아직 여전히 있는, 에티오피아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너네 생산한 거다 가지고 와, 내가 팔게.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예로 지금 되어졌는데, 지금은 라오스는 이제 현재는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커피가, 네, 수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미얀마, 필리핀 등등에서도 커피가 생산되어지고 있고요. 네, 대부분 역시나 뭐 로부스타가 생산이 되어지고 있는데, 뭐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의 식민지였다 보니까, 네, 영국인에 의해서 커피가 심게 되어졌고, 네, 스페인 사람에 의해서 커피가 심겨지게 되면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시장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뭔가 딱 정리를 하다가 공통적으로 계속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다 식민지였어요. 네, 다 식민지였다. 뭐 스페인, 영국, 프랑스 영향을 굉장히 많, 네덜란드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식민지 시대 때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 커피를 생산하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와인은 비싸도 이해하잖아요. 생산국들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데 생산하면 비싸도 또 비싸게 소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식민지배를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생산국과 소비국가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게 커피 산업이에요. 와인은 거의 똑같거든요. 오히려 생산국이 오히려 더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커피 산업이 식민지배를 받았던 영향 때문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생산국가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한 농부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 이게 식민지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크겠구나. 이게 조금 더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로부스타 시장이 커져야지만 아시아 커피가 더, 또 아시안 커피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겠구나라는 네, 결론을 한번 내려보며 내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네. 커피가 굉장히 조금 떨어졌어요. 블랙커피로 드실 거면은 두번 정도 부으시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질의 시간을 가지고 제일 먼저 올려주신 분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네. 커피의 신맛과 고소한 맛 차이는 로스팅 차이인가요? 아니면 원두콩 차이인가요? 아, 네.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네. 네.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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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다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실제로 재료가 가지고 있는 네, 신맛이 있고요. 원재료가 어떤 향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이제 아까 해발고도 품종 원종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되는데 로부스타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산미는 가지고 있어요. 신맛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하게 로스팅을 하게 되면 신맛이 조금은 느껴지긴 해요. 근데 원래 신맛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약배전했을 때보다 신맛이 훨씬 더 나아져요. 그래서 둘다 영향을 조금 받게 되어지는데 좀 다른 신맛이라고 보면 돼요. 귤 먹었을 때 신맛 나면 좋잖아요. 근데 식초 한 숟가락 먹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원재료에서 좋은 신맛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로스팅을 약하게 할수 있는 거고 그 좋은 신맛을 안 가지고 있으면 사실 로스팅을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G7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지금 현재는 아세안 회원국가 중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들의 커피들을 보게 되면 완전 라이트하게 로스팅하는 커피는 만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에 따라서 예, 달라지는데 저는 예를 들때 그렇게 하거든요. 100만 원짜리 전복을 받았어. 어떻게 먹을 거예요? 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회 떠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이걸 라면에 넣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전복 10마리에 6,000원에 샀어. 그걸 회 떠먹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요리법이 달라진다. 그래서 좋은 신맛 가지고 있으면 라이트 로스팅,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좀 강배전, 강하게 로스팅을 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 아, 또 다른 질문들을 또 한번 좀 볼까요? 개인적인 회사 이야기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알로아님께서 네, 전문적인 단어까지 쓰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미각이 예민하지 않은데, 드리퍼로 추출 전 뜨거운 물로 종이 필터를 린싱, 네,
미리 적셔준 거죠. 네. 네, 하는 거와 최대한 가느다란 물줄기로 붓는 거. 이 두 가지가 커피 맛에 영향을 꽤 미치나요? 에 대한 질문인데 네. 사실 이게 커피를 요즘 많이 내려 드시는데 네.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 마침 저희가 어제 늦은 새벽에 한 시쯤 넘어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모모스 커피 유튜브에서 모모스 커피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제 온 영상에 이게 딱 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누구실까요? 알로아님은? 아, 네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까지 회사 얘기 안 하신다고. 여긴 또 회사에. 아, 제가 유튜브를 좀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네. 회사에서. 그 린싱은 이제 어떤 커피를 내리느냐 또 어떤 기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만약에 내가 스페셜티 커피를 사용해서 커피를 내린다라고 한다면은 린싱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페이퍼 향이 생각보다 강해요. 종이 향이. 근데 이 스페셜티 커피에서는 신맛과 꽃향기와 과일 향이 있는데 거기에 페이퍼 향이 섞이게 되면 따로 녹아요. 이렇게 반감을 사게 되어지거든요. 특히나 핸드드립 집에서 해드실 때 저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천연펄프라고 해서 노란색 필터가 있어요. 그리고 표백필터라고 해서 하얀색 필터가 있는데 둘 다 뭐 나쁘고 좋은 건 아니에요. 표백했다고 해서 몸에 안 좋은 건 아니고 산소표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긴 한데 산소표백지가 한 200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근데 내추럴 펄프지를 쓰시더라도 혹은 그걸 쓰신다라고 한다면은 린싱 종이를 헹궈주는 작업을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스페셜티 커피를 내릴 때는 더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향기로운 뭐 과일향 꽃향기가 아니라 약간 스파이스함 약간 향신료라든지 넛 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크게 반감이 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향미로 따지게 되면 그래도 커피에서 나오는 향이 아니니까 씻어주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그건 종이 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안 씻는 경우는 종이가 적셔져 있는 상태에서 커피를 넣고 물을 붓게 되면 물은 원래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요. 젖어 있는 곳으로 더 많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 굉장히 묵직한 커피를 먹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물을 부을 때 종이 쪽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그런 만약에 나 묵직한 커피를 먹고 싶은데 막 린싱까지 한거해가지고 물을 팍 이렇게 뭐 물줄기 굵게 빡 부어버리게 되면 묵직한 커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떠한 향미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엄청 어려운 부분인데 한 3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네. 한 3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중요하다. 네, 달라진다. 줄기가 얇으면 약간 무거운 향미가 나오고 줄기가 굵으면 가벼운 계열의 향미가 나온다? 정도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그냥 저기 여기 이제 질문을 넣어주신 것 중에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가장 쉽게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평준화되어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딱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가장 맛있게 내려 마실 수 있는 핸드드립에서 볼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뭐 핸드드립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다들 그런 걱정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커피를 선물해 줬는데 이게 어떤 품종인지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받았는데 가장 적절하게 네. 맛있게 내릴 수 있는 방법. 맛있게 내릴 수 있는 네. 방법. 첫 번째는 뭐 특별한 기술이 없는 상태라고 볼게요. 그러면 국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그렇죠. 알 수 없는 네. 국룰이라는 게 있는데 대단히 맛없게도 안 나오고 또 대단히 맛있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대단히 나쁘게 나오지 않는 비율이 있는데 뭐냐면 근데 대신 저울이 필요하고 온도계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쨌든 나 맛있게 먹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저울과 온도계는 분명히 필요한데 한 잔 분량 내주실 때 뭐 15g에서 20g 정도의 커피를 써요. 그리고 사용하는 물의 양은 곱하기 15를 해주면 됩니다. 좀 계산 쉽게 하려면 20g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나 커피 20g 한 잔 쓰시고요. 곱하기 15 하면 물 350을 넣을 거예요. 350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량 정해졌고 커피 양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건 국룰이에요. 여기서 또 뭐 바뀔 수 있지만은 일단 그냥 먹는 거.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먹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커피는 우리가 목욕탕에 때밀러 가면은 물 이렇게 바로 때밀지 않는 것처럼 불려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커피도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아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건조한 상태거든요. 근데 갑자기 물을 갖다 부으면은 얘가 놀래요. 그래서 물을 좀 적셔주는 나 이제 물 넣을 거야 하는 준비 단계가 필요한데 그때는
물 배수를 곱하기 커피양 곱하기 2에서 3을 해주는데 다 적으시고 계시죠? 나 이 커피를 봤을 때 좀 로스팅이 많이 된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곱하기 2를 해줘요. 예를 들면 20g의 커피를 쓸 거잖아요. 그러면은 곱하기 2하면 40g이에요. 그래서 나는 40g의 물을 이용해서 적셔주면 돼요. 근데 라이트 로스팅이야. 좀 약하게 로스팅 되어진 신맛 나는 커피야라고 하면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돼요. 20g의 원두를 넣고 60g의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 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준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일부를 썼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300g의 물을 쓸 건데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볼게요. 300g의 물을 쓸 건데 300g을 쓸 건데 나 지금 60g을 이미 썼어요. 240g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부어주셔도 되고 두 번에 부어주셔도 되고 세 번에 부어주셔도 돼요. 근데 네 번은 넘어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배전이든 라이트 로스팅이든 한 번, 두 번, 세 번 나 나름대로 나누기 3, 나누기 2, 나누기 1 해가지고 부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취향이요. 나 좀 부드럽게 먹고 싶어 하면 남은 물량을 한 번에 부어주시면 되고요. 아, 나 좀 오늘 막 인텐스 있게 강하게 먹고 싶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 라고 하시면 세 번에 나눠서 부어주시면 그 농도가 조절이 되어져요. 똑같은 물량인데도 내가 몇 번 부어주느냐. 이 얘기를 가지고 또 3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이게 또 마침 어제 영상 올라간 거에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해드린 그 다음 번 유튜브 컨텐츠를 이걸로 올리시면 네, 아주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또 한번 저희가 선택을 네. 해볼까요? 네, 이탈리아 사람 아이스 아메리카 안 마십니다. 아, 네네. 아주 잘 간단하게. 저요. 손승범님. 네. 네. 안 마셔요. 그리고 이 질문도 조금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초심자가 원두를 고르거나 선물할 때 네. 안정적인 선택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원두를 고를 때. 그렇죠. 네, 요즘 사실은 이게 워낙 많은 네, 종류가 맞아요. 있다 보니까 또 그분의 취향을 우리가 또 맞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맞아요, 맞아요. 어떤 커피를 선물하면 내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까? 아, 내가 네. 부각될 수 그렇죠. 있을까? 내가 조금 더 좋습니다. 부각될 수 있을까?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러면 네. 무조건 좋은 거 사시면 돼요. 선물할 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좋은 걸 사시면 되는데 어떤 게 좋은지를 사실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와인 고르는 것도 되게 어렵고. 바리스타들에게 물어보는 게 사실 가장 안정적인 방법인데 나 혼자서 고를 거다라고 한다면 원두 패키지에 수많은 글자가 적힌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역추적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어요. 좋은 커피일수록. 아까 얘기했듯이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하고 수확부터 뭐 수확 전부터 비료를 뿌리고 언제 어떻게 익어가는지 관찰하면서 하나씩 따고 언제 수확했고 어떻게 말렸고 몇 시간 동안 말렸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스페셜티 커피는 역추적이 다 가능해요. 언제 이 나무가 언제 심겨졌고 언제 몇 월 며칠에 수확을 했고 몇 월 며칠에 바닥에 말리기 시작을 했고 며칠간 말리게 됐고 이런 것들이 막 정보지에 대단히 막 적혀져 있지 않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농부가 누군지 농부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보통 농부가 누군지 농장은 누군지 어느 농장인지 어느 지역에서 재배가 됐는지 이 지역이 어느 마을에 있는지 그리고 뭐 이런 뭐 이런 자세한 정보가 적혀져 있을수록 네, 좋은 커피이기는 해요. 네, 하나의 예로 원래 제가 PPT를 어젯밤에 좀 수정하다가 하나를 넣은 게 있는데 스페셜티 커피 중에서도 오리진, 싱글 오리진 커피가 있고 싱글 오리진 중에서도 리저널 커피가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싱글 에스테이트 커피가 있고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라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씩 보면 인도네시아로 해볼까요? 뭐, 인도네시아 자바 그러면 지금은 나라와 어느 정도 지역만 적혀져 있는 거야. 지역 이름까지 있으면 리저널 커피라고 해요. 만약에 인도네시아 커피야 라고 해서 나라 이름만 있으면 오리진 커피야. 싱글 오리진 커피인 거야. 근데 인도네시아 자바라고 되어져 있으면 싱글 오리진이긴 한데 리저널 커피구나 해요. 제가 인도네시아 지역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예, 파나마 혹은 파나마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 파나마라고 돼 있으면 오리진 커피죠. 근데 파나마 보케테라고 하면 리저널 커피예요. 근데 파나마 보케테 라 에스메랄다 농장에서 재배가 되어진 거야라고 한다면은 싱글 에스테이트가 이제 농장이거든요. 농장 개념을 가지고 있는 커피예요. 근데
파나마 보케테 라 에스메랄다 뭐 게이샤 워시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마이크로라실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길면 길수록 네, 고품질 그리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진 커피들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물하실 때 이 설명을 딱 들으시면 정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맞아. 네. 네, 최대한 긴 거를 비싼 거 좋은 거 맞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 요한나 선생님께서 구독 완료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걸로 한번 할까요? 아, 커피 이거 할까요? 커피빵을 네.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 이것도 가능하신가요? 네네. 이 커피빵은 혹시 빵이에요? 브레드예요? 아니죠? 그거 해요? 그렇죠. 네. 빵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 진짜 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 네네. 그 아까 영상에서 딱 부었는데 거품이 막 생겼잖아요. 머핀같이. 그걸 이제 커피빵이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진짜 빵같이 생겼거든요. 이제 이걸 잘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첫 번째, 무조건적으로 신선한 커피여야 돼요. 분쇄된 커피를 구매하시면 저건 그냥 다 포기. 아예 그냥 가능성 제로. 라고 보시면 돼요. 나 커피빵을 잘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내리기 직전에 분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라이트 로스팅 되어진 커피보다 다크 로스팅 되어진 커피가 더 잘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저 커피빵은 사실 되게 예뻐 보이는데 좋은 건 아니, 뭐 신선한 뜻이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 신선한 이유가 부푸는 이유가 CO2 때문이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부푸는 거예요. 근데 이 로스팅을 많이 진행할수록 CO2를 많이 가져요. 그렇다 보니까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보다 강배전된 커피가 조금 더 많이 생긴다. 이고 더 예쁘게 만들고 싶어 이제 이게 빵 안 터지고 더 예쁘게 만들고 싶어라고 한다면 내 물줄기와 커피 분쇄도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내가 딱 부었을 때 밑으로 착 수직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부푸는 게 차근차근히 올라와야 되는데 분쇄가 너무 가늘면 물을 딱 부어줬을 때 옆으로 새어버려요.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되게 예쁘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의 오해가 있어요. 커피빵이 생기면 맛있는 커피야 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또 정답은 아니에요. 커피빵이 적어도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왜냐면 라이트 로스팅 커피는 어쩔 수 없이 적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있어요. 네. 오늘 참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진짜 전쟁만 했을 때 다시 모시고 좀 제대로 된 커피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커피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매개거든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매개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향기로 사람을 끌고 그리고 그 향기가 궁금해서 아, 이 커피를 만드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또 서로 커피를 마시면서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커피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를 선정하고 또 연사자를 선정할 때도 이제 그런 감성들을 느낄 수 있는 분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본의 아니게 또 여러분들 위해서 또 선물도 준비해 오셨지만 밖에 나가신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오셨기 때문에 또 직접 커피를 또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셔서 네, 나가시는 길에 꼭 한 잔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커피 소개도 준비한 커피는 네. 저희 커피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저희는 사실 아시아 커피를 수입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저희는 이제 스페셜티 커피만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를 가져옵니다. 이제 3월에 도착을 하고 3월 말에 도착을 하고 근데 지금은 저희 커피는 아니고요. 아세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베트남 커피를 가지고 왔고 네 그레이드는 가장 높은 거라고 해요. 그럼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그냥 오리진 커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드시면서 그거 생각하시면 로부스타는 로부스타거든요. 로부스타는 이렇게 신맛이 없고 약간의 쓴맛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만 오늘 얻어가시면서 집에서 한번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